바로 앞으로 이렇게 들으세요. 네. 그래서 자 이쪽으로 밀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팽이처럼 바로 돌아야 돼요. 알겠죠? 테이크어웨이를 굉장히 멀리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냥 짧게 이렇게 짧게 가서 그냥 바로 이렇게 돈다. 이게 더 힘을 쓸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이걸 멀리 가야지 멀리 가야지 아크가 커야지 멀리 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골프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회전을 해. 이 회전이 더 많아야지 공이 멀리 가요.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가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바로 돈다. 알겠죠? 예. 네. 그렇죠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한번 해보세요. 네. 예. 그리고 다시 아니요. 백스윙만 하세요. 아, 네. 또 그렇죠. 이렇게 가야죠. 그리고 백스윙이 너무 낮아야 조금 더 이렇게 높아야 돼요. 이게 낮으면 공을 멀리 칠 수가 없어요. 근데 엄청 낮아요.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멀리 크게 여기는 네. 엄청 낮아. 이런 힘을 쓸 수가 없죠. 네. 여기는 작게 느낌에 네. 여기는 조금 높게. 그래서 그렇죠. 얼마나 좋아요. 되게 테이커에게 되게 짧죠. 네. 아 이래서 공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. 여기까지만 또 바깥으로 간다. 네, 이렇게 가야 돼요. 네. 네, 이렇게 네. 이렇게 하는데 일로 가지 말고 네. 이렇게 가야 돼요. 네. 그렇죠? 됐어요. 여기까지 올리고 가세요. 그렇죠. 회전 잘했어요. 조금 더 높이고 네, 이렇게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힘이 써져요. 네. 여기까지 그렇죠. 그리고 휘두르고 그렇죠. 시선 여기 조금 놔두고 네, 됐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제 휘두르고 그렇죠. 그리고 또 아직도 이제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. 여기서 탁 끊어치고 싹 돌아줘야 돼요.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. 인아웃으로 많이 던져야 돼. 아, 네네. 이런 생각,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. 네. 인아웃으로 던지면 안 돼요. 네. 이게 인에서 인으로 가야 돼요. 이쪽으로요. 근데 인아웃으로 가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. 인에서 인으로 네. 빠져나갈 거예요. 네. 네. 천천히 쓱. 그렇죠. 좀 들고 이렇게 들어야죠. 수도 그렇죠. 균형 잡고 이거 이렇게 해서 툭 내려놓으세요. 아니, 이거 들 필요 없어요. 네, 공 보고 공이 있던 지점 여기 그렇죠. 힘 빼고 그렇죠. 여기 머리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. 네, 됐어요. 자, 그 자리에서 탁 치고 바로 도세요. 그렇죠. 다시 한 번 더 쓱 길게 하지 마세요. 됐어요. 도세요. 자, 머리 놔두고, 여기, 조금 더. 그렇지. 여기 보고, 이제 허리가 쓱 이렇게 돌아주고. 됐어요. 한 번만 더 할게요. 이제, 둘, 셋. 스톱. 그렇죠. 요런 스윙을 갖고, 이제 힘을 좀 빼고, 더 순발력 있고, 민첩하게 촥 돌아주면 돼요. 예. 슬쩍. 팍. 스톱. 그럼요. 공 칠 때도 이렇게 쳐야 돼요. 다시 한 번만. 자, 짧고 됐어요. 스톱. 이제 좀 낮았다, 훨씬. 오케이, 그렇게 돼야 맞아요. 아시겠죠? 네. 할 수 있겠죠? 예. 네. 너무 스윙을 자꾸 아크를, 이게 원의 크기를 아크라고 그래요. 너무 네.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. 회전을 할 때, 회전. 네. 아시겠죠? 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유서진 오셔서 한번 쳐보세요. 저 화이팅! 이재덕 프로한테 많이 배우셨죠? 아, 네. 네, 한번 이제 쳐보세요. 왼쪽으로. 왼쪽 좀 돌아서. 쓰시고, 방향 왼쪽 쓰시고. 아, 네. 많이 좋아지셨네. 아, 네. 예? 많이 좋아지셨어요.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골프 치면 와이건 사람들이 다 간섭하잖아요. 스윙이 네. 어떤이 저떤이 남의 네네. 스윙을. 근데 이래 된다고 많이 하시죠. 아, 네네. 네. 스윙이. 네, 그거 있다고. 완전히 없애서 가셔야 됩니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보세요. 저 왼쪽 보시고. 그렇죠. 네, 오, 자. 많이 좋아지셨어요. 아, 예? 네. 부럽다. 희망이 보입니다. 아, 네, 아, 할 수 있다는 희망. 네.
좋아졌어요. 어, 많이 좋아졌어요. 왜 그러지?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예, 예. 이렇게 연습을 한 시간 동안 따로 하면서 좀 제가 이제 비거리가 한 20 정도 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올해 목표가 꼭 한번 싱글을 하는 게 목표인데 오늘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